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대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 그러니까 교만도 재고 시기하는 것도 재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왜 그래요? 왜 시기해요? 왜 교만해요? 교만, 시기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의 산물입니까? 조건적 생각의 산물이에요. 왜? 자, 지금 이 사회도 철저히 조건적 사회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좋으면 올려주고 실력 없으면 뭐예요? 탈락시키고. 그래서 경쟁 구도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경쟁 상태가,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면 반드시 거기는 뭐예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 그러면 승자는 어떻게 돼요? 패자들 보고 또 자기보다 실력 없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빙신 같은 것도. 그러면 그럼 그게 교만이라고 해요. 나는 이 정도면 잘난 거야. 그래서 이제 교만이란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패자들은 열등감, 그렇죠? 자괴감 이런 걸로 아, 그 승자들을 보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예, 네, 시기심 생겨, 질투심 생겨. 그 다음에 뭐요? 아, 교만한 꼬라지를 보니 뭐가 생겨? 증오심이 생겨, 분노가 생겨. 이런 것들이 다 조건적 생각에,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산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그 죄의 본질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죄의 본질이고, 그 본질적인 죄를 우리가 원죄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원죄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죄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교만한 놈들 보면 실력이 부족해서 낙오된 사람들은 그 교만한 놈들이 미워하며 미우면서 시기심도 나오고 질투심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또 교만한 사람들은 또 어때요?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놈 보면 또 시기심, 질투심 한이 없어. 그래서 이 사회는 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으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부작용, 그것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통틀어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유전자를 끄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그것을 사망이라 그러고 그 사망이 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뭐 하셨습니까? 사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짊어지고 가던 사망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떠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 드리는,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아들인 한 우리의 사망은 예수님이 이미 뭐요? 떠안고 가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재해졌어. 그것을 소위 재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위 우리가 구속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절 하나 보고 갑시다. 골로새서 1장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구속이라는 것은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속이라는 말은 누가 값을 치러 줬다 이 말입니다. 값을 치러서 그래서 구속이라고도 부르고 대속이라고도 부르고 속량이라고 이 속자 같다 들어요. 왜 우리가 져야 될 사망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사망 그 죄 그거를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대신 갚아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말은 이해도 안 되죠. 사실은 저 여러분 저도 꽤 공부 잘한 사람이에요.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요. 그런데 연세대학교 다닐 때 이 소리를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 무슨 저런 웃기는 소리를 하냐. 아니, 미워하는 게 뭐가 죄인데. 그렇죠? 내가 미운 놈 미워하는데 그게 왜 죄요? 꼴보기 싫은 놈 미워하는데 그게 죄요? 근데 그게 죄지. 그게 사망이죠. 왜? 그게 나를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죽이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왜? 내 유전자를 다 꺼가지고 병들게 하고 있는데, 그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건데, 그러면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한다. 그러면 전 또 어떻게 얘기하냐. 구원하긴 뭘 구원해. 내가 다 죽을 텐데. 여기 안 죽는 놈 있나? 뭐 이랬어 하면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으로 들어와야만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와,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그, 여러분, 무당이 입신을 하면,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작두도 탈 수 있어. 그리고 갑자기 뭐예요? 남자 목소리도 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당이 입신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어떤 입신이란 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잡신 혹은 악령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적 사랑이 옳다. 라고 확고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한 무조건적 사랑의 영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드디어 우리가 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 저처럼 교만했던 사람이 아직도 교만이 남아 있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동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저는 그 연세대학교 다닐 때, 그 채풀 시간을 아주 지겹게 생각했어. 지겹게. 근데 목사님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뭐 죽은 사람이 살았다. 뭐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렸다. 나는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내 앞에서 의학도 공부 안 한
목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인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웃겨도 한참 웃기는 거야.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모태교인으로 태어나면 이런 생각은 안 해보지.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보고 그저 부모님들이 믿으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나는 믿는 것처럼 돼버린 분들이 많아. 근데 그런 분들은 실제로 알고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안 믿어.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거든요. 왜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을 연구를 해서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자체가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는 뭐예요? 생명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무엇을 만들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생기, 생명의 에너지. 이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흙으로 만들어졌던 죽은 아담이 뭐요?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꺼진 핸드폰에 전기가 다시 들어가서 핸드폰이 살아났다는 것과 같은 원리야. 그렇잖아?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를 배워보면 이제 그걸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런 흙으로 만든 아담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셨다. 또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 가서 나사로를 살려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를 고민한 사람이에요. 특히 의사로서. 그래서 이제 우선은 제가, 하나님이란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실제로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거를 저는 믿지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신다면, 존재한다면, 그런 하나님이 실제로 있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참 한국서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드디어 미국을 가서 개업을 했습니다. 병원을 딱 차렸어. 그런데 병원이 왜 그렇게 잘 돼요? 왜 내 병원이 그렇게? 우리 친구들은 병원을 열어도 잘 안 돼. 그래서 뭐 고생 바가지로 하고 하는데, 저는 병원을 딱 여니까 개업을 하니까 환자들이 막 와.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 저는 뭐를 잘 합니까? 설명을 잘해. 네. 이 미국 사람 환자들은 딱 앉혀놓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해.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하니까 강의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는 이 설명 잘하는 그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무슨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왜 이렇지? 차근차근 내 자신에게 설명이 돼야 돼. 많은 사람들은 설명도 안 되는데 막 믿어버리고 그러더라고. 그 저는 다 세밀하게 따지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이해한 대로 환자분들에게 탁탁 얘기를 해주면 와 너무너무나 이 그때 저는 뭐 제 환자들은 다 백인들이었으니까 아 그래서 왜 제가 야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믿겠다. 라는 그 지경까지 갔어요. 그게 왜 그런 지경까지 갔느냐 하면, 그래서 환자들이 막 많이 오니까 돈이 얼마나 잘 벌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방, 금방 여러분, 금방 제가, 그렇게 사고 싶었던 벤츠, 먼저 큰 벤츠, 세단, 사고, 그거 하나, 산데 사도 이게 만족이 안 돼서, 그 다음에 조그만, 아주 귀염둥이, 그 벤츠 더 비싸게 큰 놈보다. 그렇게 사치를 할 정도로 돈을 잘 벌었어. 그리고 뭐 그러니까 한 끼 한 끼 먹는 것도 진짜 맛있는 것만 비싼 것만 골라가면서 먹게 되고 그때 이제 제가 술을 좋아했어요. 아시겠죠? 술도 뭔가 비싼 술들 많거든요. 그래서 비싼 레스토랑 비싼 술 뭐 그때 뭐 백화점에 가서 막 이 옷도 뭐 제일 비싼 이 양복들 예.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비싼 것만 화려하게 막 집도 막 수영장에다가 바다가 쫙 보이고 막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살게 됐냐? 막 좋아서 죽겠더라고. 야, 이 산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나 좋은 거구나. 이 돈이란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구나. 그건 이제 돈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최고급으로 이제, 예.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벤츠를 타고 병원으로 출근하는데, 갑자기 운전 중에 갑자기 어떤 생각을 악령이 탁 집어넣어 주냐 하면, 죽으면 큰일인데, 죽으면 너무 억울한데, 이렇게 좋은 이런 삶을 내가 죽어버리면 이 못 누리잖아. 죽으면 안 되지. 그런데, 그러면 내가 죽을 가능성은 교통사고로 죽는 것이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겁이 안 나.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네, 그럴 리 없겠지. 그런데, 암 걸리면 어떡하지? 근데, 갑자기 뭐예요? 맞아. 지금 내 뱃속에 암이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턱 나면서, 갑자기, 여러분.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은 충분히 조절이 돼. 뭐, 운전 조심하고, 뭐, 교통사고 난다고 해서 뭐, 다 죽는 게 아니고, 대략 다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고 해결을 하는데, 암이 탁 오니까 이게 조절이 안 돼. 이런 거를 조절장애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암에 대한 공포가 조절이 안 돼. 교통사고나 무슨 화재나 무슨 예, 이런 데 대한 두려움은 조절이 돼. 근데
암 공포증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 좀 검사를 한번 해봐야 돼. 아니야. 아 이러면서 예. 먼저 그 다음 날부터 운전하는 내내 아무런 큰일인데. 그래서 한 40분을 이제 운전해서 출근해야 돼. 40분 내내 암 생각만. 그래서 처음에는 운전하는 시간만 암 걱정이 됐는데 이제는 환자를 보고 있는데도 환자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안 그래. 이게 점점 심해지는 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것을 장애라 그럽니다. 장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화가 치밀어도 그거를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것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두려움이 조절이 안 되는 거. 그거를 공황 장애라 그래요. 그게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암 공황 장애 걸렸다 이 말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건강 염려증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것도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조절이 안 된 것도 장애증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이래서 점점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이 상구가 좀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잘나고 불만 다 꺼면 안 돼. 혹시 혈액암이 생긴 거 아니냐. 오늘 오후에 골치가 띵했는데 그 뇌종양이 아닌가. 오늘 점심 때 소화가 안 됐는데 위암 걸린 게 아니냐. 각종 암에 대한 이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야, 이거 벗어나고 싶어서 죽겠는데. 이제는 그렇게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쓰고 이런 것들이 즐거웠는데, 그 맛있는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무거나. 그러니까 음식 맛도 없고, 그 백화점에 가서 다 멋있는 옷 저거, 저거 그러면 사는 거야. 왜? 그 값이 얼마고 뭐 그건 상관이 없어. 지가 비싸봐야 뭘. 이런 식이니까. 근데, 옷 사서 입어보면서도 암 걱정. 암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러다가는 이제 환자도 못 보겠어요. 이야, 이거 참,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 그거를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뭐, 공황장애야. 그래 놓고, 무슨 약 줘요? 안정제 준다고, 안정제. 그 소화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소화제도 주고. 그거 먹는다고 낫나? 네. 마음만 약간 안정되지. 자, 그거는 이제는 알고 보니까 무슨 영이 들어와서? 그렇죠. 악령이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하는데, 그 악령이, 악령을 쫓아내야지. 그렇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거는 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두려워지니까 뭔가를 의존하고 싶어. 근데 그 당시에 누가 한국에서 이제 제 걱정을 해가지고 자꾸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점쟁이들이 9월 달에는 무슨 애군이 있을 것 같다. 내년 2월 달에 애군이 올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번, 한 두 번, 세 번씩 이 부적을 보내온다고. 그럼 그런 걸 제가 웃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냥 찢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부적을 찢어서 쓰레기통을 처박아 버려도 온다던 애군 안 와. 그러니까 이건 웃기는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암 공포증에 딱 걸리니까 그 부적이 왔는데요. 그걸 찢지 못하겠더라고. 그 이상하죠. 그 내가 나를 봐도 웃기는 거야, 이제. 왜? 왜 못 찢었게? 그거 찢어가지고 혹시라도 진짜 암 걸리면 그 지갑 이런 데서 갖고 댕기는 게 낫지.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를 이렇게 봐도 참 웃기게 됐어. 그러면서 청량리 뒷골목에서 온 어떤 점쟁이가 쓴 그 부적을 지갑 안에 넣고 최신형 벤츠를 타고 최첨단 병원을 들락날락하는 이 녀석 웃기는 거야. 내가 나를 봐도. 그래서 뭔가 그래도 그 부적을 지니고 있으면 암이라는 애군이 안 온다고 하니까 그러기를 바라면서 이걸 가지고 댕기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얼마나 꼴불견으로 교만했냐고 하면 그 당시에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이 한 72명인가 됐어. 그런데 그 72명 중에 60명이 다 미국 갔어요. 참 심각한 두뇌 유출이었지. 그래서 서울의대, 연세의대는 다 그 판이었어요. 졸업생들의 80% 미국 갔버려. 왜? 그 당시 미국의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미국 의사 시험을 보게 해. 그러면 적어도 서울의대, 연세의대는 거의 다 붙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그게 이제 1960년대 말이란 말이에요. 69년, 70년대라고요. 저희가 67년 졸업생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는 67년 한국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미국 갈 수만 있다면 뭐예요? 다 가고 싶어 했던 때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 의사 시험 쳐서 합격하죠. 미국 의사 자격을 따지요. 그러면 교만해도 돼. 충분히 교만할 수 있어. 야, 의사만 해도 괜찮은데 거기다가 무슨 의사? 미국 의사 자격증을 따서 세상에. 그러니까 잘났어 안 잘났어? 잘났죠. 뭐 그때는 막 얼마나 잘났는지. 그래서 그때는요, 여러분 딸 가진 부모들이 사위감 제 1등 사위감 누구게? 미국 가는 군의관이야. 지금 군복무만 마치면 자기 딸 데리고 뭐요? 미국 가주는 군의관.
뭐 그때는 여러분 군의관 생활할 때 우리 참 신났어요. 막 그러니까 그 장모 후보자들이 딸을 데리고 줄을 쫙 선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게? 다음. 골라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 이게 막 참 교만했죠. 사람들이 다 우습게 보이고 다 병신같이 보이고 내만 잘난 거야. 미국 가는 어디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그렇게 벌고 막 그렇게 이제 이 우리 그 60명이 다 미국을 동시에 갔는데 걔네들은 나같이 나처럼 그렇게 돈을 막 잘 벌질 못해. 그래서 걔네들이 우리 동창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우리 집에 오면 보트도 있지 뭐 막 최고로 비싼 양주들도 있지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내가 그 비싼 술 대접하고 막 이러니까 폼 잡아 안 잡아 야 그 이제 그 목에 힘 준다는 게 다 해봤어 제가 힘이 탁 들어 그때 이제 벤츠가 두 대고 이러니까요 제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게. 이런 소리도 나왔어, 그때. 무슨 소리가 나왔냐면, 이제 술 탁, 근하게 취해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탁, 이래서 하면서. 야, 내가 말이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경제사정이 좀 나빠져서, 중고차를 타고 댕겨야 될 그런 사정이 된다면, 왜 살아? 난 안 살아. 이랬다고! 여러분, 지금 오늘의 입장에서 그 당시 그런 말 한 그 상구는 그 미쳤지. 아, 새끼, 정신이 좀. 그만큼 그 가치관이 엉망이었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고. 잘났고. 예. 그런데, 이제, 또, 시기심은 또 얼마나 많아. 아시겠죠? 이제, 우리, 동기생인데,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으로, 수련을 받으러 갔다. 그러면 막, 한 일주일 동안 배가 아파서 막. 얼마나 좋아. 근데 나는 왜, 그, 우리 의사들은 그 인류, 2류, 3류 쫙 저기 따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하버드. 하버드 대학하고 연결된, 의대하고 연결된. 여러분, 자,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KBS 팀이, 취재팀이 이제 미국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 이제 KBS 의학 전문 기자라는 임명을 받았어. 그래서 명함도 탁 찍어가지고 왔어. 왜? 그래야 이제 인터뷰를 해주니까. 그 유명한 교수, 그 뭐 인류, 하버드 대학 막 있는데 가서 취재를 하겠다. 나는 한국 국립 방송 KBS의 의학 담당 수석, KBS 의학 담당 뭐 기자 이런 것도 없었어, 그 당시에.
그 매감지에서 탁 보면 뭐, 아, 뭐, 환영이죠. 그런데 탁 간데, 아, 드디어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 이제 인터뷰를 하러 온 거야. 그 유명한 교수하고. 그래서 이제 다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다 했어요. 하고 이제 다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일본 교수들 같아. 일본 교수들이 그날 그 하버드 대학 그 뭐 견학 뭐 비슷하게 온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탁 이제 2층에서 인터뷰를 끝나고 탁 내려오니까 KBS 촬영팀들이 탁 이제 탁 촬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본 교수들이 저를 부러운 눈초리를 쳐다봤어. 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와,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구나. 그렇게 봐주는 것 같아. 와, 그래서 막, 크, 목에 힘 딱 주고. 네.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이제 교만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시시한 싸구려 중고차 같은 거 타고 댕길 지경이 되면 나 죽어버릴 거야. 뭐. 그럼 뭘라고 살아. 이래 싸면서. 그때는 그게 바른 말 같았어. 아시겠죠? 참 웃겼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 그 예수쟁이들을, 예수 믿는 학생들, 그 이제 세브란스 기독학생회라는 게 있었어. 그 세브란스 기독학생회 회원들이 성경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꼭지어다, 바보, 빙신새끼. 제가 온갖 말로 걔들을 비하하고, 정말 괴롭혔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는, 그 남을 아주 괴롭히는 그 비꼬는 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려 그러면 천재적인 영감을 받더라고. 네, 내가 생각해도 아주 그냥 비수를 갖다 꽂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야, 내가 너무 처참하게 애들을 묵사발을 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인데 은근히 무서워지더라고. 왜? 하나님 있으면 절대 안 돼. 그렇죠? 왜? 하나님이 있다면 내 같은 놈은 뭐예요? 골로가.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야 돼. 그래서 나는 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없어. 무신론자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죠? 그렇게 시기심도 많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냐 말이야. 예.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게 이제 암 공포증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 막 암이 무서우니까, 심지어는 뭐예요? 청량이 뒷골목에서 점쟁이가 써준 부적까지도 이걸 지갑 안에 넣고 댕기면서 내가 나한테 쪽팔리는 거야. 아시죠?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그때, 그래, 내가 이 뭔가 이런 것에 의존하는, 두려우니까 의존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하면 뭐라도 잡는다? 그러니까 부적이 지푸랭이야. 난 지금 암 공포증이란 물에 빠진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이 지푸랭이를 잡고 지금, 이제 그냥 허겁지겁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잡을만 한 걸 잡아야지. 이게 뭐냐, 이 부적이. 이거는 지푸라기만도 못한데, 이거라도 잡고 있다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자꾸,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저 예수쟁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이 부적보다는 뭐야? 안 낫겠나?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암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뭔가 내가 의존해서 괜찮아 하고 이렇게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 내가 정말 이 부적을 내가 다 의존하고 있는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 거라면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꾸 생각이 발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야,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이 부적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봐야 되냐? 누구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 그렇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내 혼자서는 없는 것이 압도적이니까. 그래서 물어본다고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뭐예요? 있다고 그럴 거고, 또 뭐,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없다고 그럴 거고, 각자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라고 얘기할 거라.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한테 물어봐서는 정답이 안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물어볼 데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앞길이 망망해요. 야, 이거 큰일인데. 물어볼 데가 없으니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지? 그걸 가지고 이제 또 한 3일 고민했어. 그다 하루는 운전을 다 하고 가는데, 갑자기 기발한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일단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해보라는 거지. 가정해보고 그 가정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야. 그게 진짜 옳은 방법인 것 같아. 그렇죠? 인간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으니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난 물어볼 수가 없어. 그렇다면 일단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있다고 가정하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라.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대답을 줄 거 아니냐. 대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맞다. 야, 그거 최선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 일이 다 끝나고, 야, 내가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이라도 믿어야지. 이 지금 공포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큰 문제겠어. 이대로 가다가는 의사 노릇 타기 힘들겠어. 이제는 밤에 잠도 못 자겠고, 음식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의사지만은 정신과 찾아가봐야 그 뭐 근본적인 해결은 절대로 못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다 결심해서 오늘 내가 퇴근하기 전에 결판을 내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 한 며칠 전에 어떤 한국 목사님이 이제 찾아왔어요. 전도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쫓아내버렸어. 저는 무신론자요. 뭐 전도 웃기지 마세요. 가세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무례하게 그냥 쫓아내다시피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면 여기 성경 한 권 놓고 갑니다. 그걸 그 가져가세요. 성경 보기도 싫습니다. 가져갔어요. 나 놓고 갔대. 그래서 이제 화닥지어 열받아가지고 그 목사님은 이제 나고 없는데 성경을 탁 들고 찢어서 쓰레기통에 탁 쳐넣으려 그러다가 못 찢겠어. 왜 못 찢겠어? 암 걸릴까 봐. 혹시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면 그 찢으면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내 암 걸리게 하면 큰일이야. 그래서 찢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처치곤란이야. 보기는 싫고 책장에 꽂아놓긴 싫고 그래서 적당히 안 보이는데 선반 위에 이렇게 얹어놨는데 그 생각, 그 성경책 생각이 딱 나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꺼내가지고 책상 위에 탁 올려놓고 정말 제가 일생일대의 기도를 한 거야. 아시겠죠? 탁 두 손을 탁 모으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내가 가정하는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계시면, 진짜 계시면 이 기도에 응답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이 없으시다면 저는 하나님은 없는 걸로 끝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암공포증으로 지금 심각한 상태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꼭 계시다는 것을 제가 계시구나 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믿자가 아니에요. 믿겠다도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도록 해달라고 기도. 이게 이제 진짜 기도예요. 그 하나도 안 배우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저는요, 사람으로부터 전도받아서 믿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사람이 믿으라고 그러면 다 쫓아내버렸어, 제가.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더 부탁,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이 책이,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책이라면 저로 하여금 이 책을 믿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연세대학 댕길 때 뭐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난 못 믿을 수 없는 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면 이 성경책이 그리고 이 책이 당신의 책이라면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퇴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집에서 애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30분 안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웃어요? 저는 진지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30분이 그 운명의 시간이었어. 5분 지나, 10분 지나. 답이 없어. 25분, 30분. 없구나. 하나님 없구나. 그러니까 좀 섭섭하고 또 막막해. 이 암 공포증을 어떡하지, 이거? 큰일이네.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냥 무심코 성경을 잡혔습니다. 잡혀니까 무슨 말이 나왔냐? 창세기 9장.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냈고 향년 950세에 죽었더라. 이게 딱 보이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를 딱 보면서 제가 보고 있다 제가 깜짝 놀랐어. 경악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제가 언제 옛날에 한번 본 기억이 나. 언제냐? 고3 때. 고3 때 이제 그때는 학원도 없었고 우리끼리 모여 가지고 공부했다고. 서로 물어보고 그래서 저하고 입시 공부를 같이 하던 친구들 다 공부 잘한 놈들이야. 다 서울대 갈 놈들. 그래서 이제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새 놈이 잘 나가다가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안 와 공부하러. 그때는 없어지면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 부모들이 그냥 난리가 났죠. 파출소에 이제 경찰에 연락해도 경찰이 못 찾아. 근데 한 달 후에 이 새놈이 탁 성경책을 탁 들고 딱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엄숙하고 그냥 눈이 부쩍부쩍부쩍 해. 뭔가 실념에 탁 차서 타고 오더니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다. 그래. 뭐가 진리인데? 그러니까 한 친구가 성경책을 탁 내미는 거예요. 그 이게 진리라고? 저거 이거 성경이네. 성경이네. 그래? 이게 진리야? 그러면서 제가 작폈어요. 바로 이거야, 이거. 작폈으니까 노아가 950살에 죽었더라. 그거를 보자마자 제가 뭐라 그랬게? 야, 이 새끼들아. 야, 노아라는 사람이 950살을 살았단다. 너희들 이거 진짜라고 믿어? 이 친구들이 말을 못하는 거야. 너희들 뭐 웃기네. 너희들 돌았구나. 이거 순 사기야. 어떻게 사람이 950년을 사냐.
그러면서 그 친구들 보는 앞에 성경 팍 찢어서 쓰레기통에 쳐놓고 꺼져 가. 너희도 돌았어. 그래서 그 친구들요 대학 입시 안 받습니다. 예. 그 친구들이 여러분 통일교로 갔어. 아시겠죠? 그 문선명 씨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걸 받아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이 한 친구는 뭐 한 6년, 6년에서 한 12년 사이에 새 친구가 다 나왔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다 뭐라 그랬게? 하나님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뭐요? 뭐라 그랬게? 봐라, 이 새끼들. 하나님 있긴 뭘 있어. 그 새 친구가 하나님 없다는 바람에 저는 더 확고한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성경절을 탁 이제 다시 보는 거예요, 지금. 왜 놀랬냐? 왜 놀랬냐? 고3 때는 제가 어떻게 했어?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 보자마자 찢어서 쓰레기통에 쳐놨어. 근데 왜 제가 놀랬냐고 하면, 950세 죽었더라를 제가 보면서, 전혀 이 성경책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상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를 보고, 이 상구, 네가 노아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950살을 못 살았다, 살았다, 너는 알 수 있어? 대답은 뭐예요? 알 수 없지. 모르지, 내야, 나야. 노아라는 사람이 950년 진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그 나에 대해서 내가 놀랬다, 이 말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옛날에 나는 무신론자 이상구는 이런 말을 보면 어떻게 성경을 찢을 사람인데 안 찢는단 말이에요. 안 찢고 뭐라 그래요? 나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극좌파에서 중도 우파로 지금 옮겨진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제 생각에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이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되면 그 노아라는 사람이 950살을 살 수도 있었다고 알게 될 날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어, 이 성경에 대하여. 옛날에는 뭐예요? 열려 있어, 닫혀 있어. 꽉 닫혀가지고 950살 살았다 웃기지만 팍! 끝! 이제는 뭐예요? 난 모르잖아. 이게 성경인데? 꼭 이게 거짓말일까? 이게 맞는 말이면 어떡할래? 이게 맞아라고는 안 하고 있지만 이게 맞을 수도 있다면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왜? 이 꼴통 무신론자 철저히 다친 마음을 가졌던 이 녀석을 어떻게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달라 그랬던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탁 닫힌 이 상구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준 거야? 이거는
이거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열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누가 나한테 열게 해준 것도 아니고, 이거는 30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열어놨어. 그리고 탁 성경 펴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954를 살고 그렇게 954를 살지 못했다고 단언할 수 없잖아. 그게 놀랍단 말이에요. 이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이렇게 철저하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유전자가 뭐예요? 팍 켜지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탁 들었냐면, 내 같은 놈, 내 같이 교만하고, 그렇죠? 잘났어? 응?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67년도 동기생 중에도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았거든? 왜? 내가 제일 먼저 벤츠를 사고, 그것도 두 대나 사고. 그랬으니 얼마나 잘났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웃기지 마라 하고 살다가, 와, 그런 교만하고, 그렇게 시기심이 많고, 그런 놈을 내가 기도 한마디 했다고 하나님이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자기가 내 마음을 열어줬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부적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 지갑을 다 꺼내가지고 부적을 싹 찢어요. 쓰레기통에. 암공포증은 어떻게 될게? 싹 없어졌죠. 예? 악령이 어떻게? 그 암공포증으로 나를 괴롭히던 악령이 하나님이 딱 들어오셔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귀신이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암공포증으로 죽을 뻔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이 그 순간이 구원의 순간이요. 치유의 순간이요. 그렇죠? 그 순간이 자유를 구가하는 순간이 되었다. 이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교만으로 하면, 저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다 누구든지 다 교만합니다. 그 교만으로부터의 구원이지. 시기 질투로부터의 구원. 증오와 분노로부터의 구원. 그렇게 될 때 드디어 마음이 어떻게 돼? 마음의 평화.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분노하고 증오, 우리는 그 속에서 다 살고 있어.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죽음, 그 사망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이미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뭐요? 사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 너희는 내가 값을 주고 산
내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새롭게 재건축을 시작할 것이다, 지금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박수치고 기뻐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열심히 여러분의 삐뚤어진 유전자들을 재건축하고, 그래서 정말 멋있는, 궁극적으로 뭐를 만들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 예수께서 약속하셔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열심히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암세포들을 정상세포로 열심히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바로 우리에게는 치유로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사단은 자꾸 그러면 너는 치유 안 되면, 치유 안 되면 사단은 뭐라고 속여, 또 너는 치유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 안 했어. 거기에 또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를 잘 하셔도 이게 치유되지 않고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의 영생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이 병 치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생애를 한 20년, 30년 덜 살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뭐예요?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바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단은 이 지구상에서의 수명을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상구가 암 환자라면 사단은 예수님에게 이상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구에게 자꾸 스트레스를 줘. 그럼 이상구가, 우리가 이 세상에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 내 자식이 또 막 사고를 치고 막,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갑자기 막, 옛날에 안 냈던 세금이 막, 세금 폭탄이 터지고 뭐 해보세요.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그렇게 온 일을 꾸며가지고 스트레스를 확 줘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안 낳고 눈 감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 이제 사단은 뭐라고 속입니까? 이상구, 너는 안 낳지? 왜 안 낳은 줄 알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게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 사단이 네가 주는 스트레스를 받다가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숨지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나는 그것을 믿고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최후의 승리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병 하나 낫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 전부는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을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겠고 이 내 목숨 하나 가지고 이러면은 결국 마음의 평안을 잃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사단에 속아버린다. 그래서 내 목숨 하나 지금 치유가 되지 않고 죽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셔. 그래서 그 이 목숨 하나는 그 영생에 비하면 다음으로 중요해. 그렇죠? 이 목숨 하나가 최고로, 이 지구상의 목숨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영생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목표가, 영생이 될수록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도 사실상 더 확실해집니다. 아시겠죠?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주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심에 빠지고 교만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런 정말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고 분노에 불타고 있고 그래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 대신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조건적인 생각을 깨끗이 지워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의 95%의 무의식 속에 점점 조금 더 채워주셔서 우리가 점점 어떤 사단의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정말 끊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